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전국에서 터지는 반란 때문에요, 제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나서 지금 왕위를, 동로마 황제가 아니고요, 킵차크 칸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킵차크 칸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킵차크 칸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 어딨어요, 제 자기로 그 킵차크 칸 자기를 주는 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 주자기를 설정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단마르크 왕국, 단마르크 왕국에다가 킵차크 칸 자기를 줬어요. 자, 제 계획이 뭐냐면, 어쨌건 이걸 제가 주자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크루세이더 킹즈 2는 주자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1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뺏어올 겁니다. 뺏어온 다음에, 뺏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안되죠. 뺏어온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뭘 해야 되지? 봉신한테 제 왕위를 다 빼앗길 겁니다. 황제위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칸국만 남겠죠. 칸국은 직할령이 무한계니까요. 거의 무한계니까 이제 이 지긋지긋한 반란들을 안 보고 커도 되겠죠. 몽골 문화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봤는데요, 몽골 문화로 바꾸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아무 전쟁 명분 없이도 전쟁할 수 있고, 그리고 공성하자마자 제게 돼요. 그거는 사실 요 게임 자체의 특성을 거의 제거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안 하려고요. 몽골 문화 고치는 것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킵차크 칸국 자기를 통해서 게임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한번 에디팅을 했어요. 그래서 엿먹어라, 모든 군대를 유틀란드로 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정해줄까? 왕위를 요구한 놈들이 분명 있어요, 반란 일으킨 놈들 중에. 그래서 걔들 한번 이용해볼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진짜 사악한 것 같아. 브르고뉴하고는 평화고요. 예, 요렇게 해주고, 샬롱 평화 제한 해주고요. 뭐 화평 안 해? 되게 좋은 조건이잖아. 화평 했죠. 네, 좋습니다. 그 벵가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또 반란 일으킨 놈들 있나요? 황제 줄 겁니다. 황제이 줄 겁니다. 일단은 단마르크부터 조지고 나서 생각해보죠. 이게 어차피 뭐 그래, 어차피 뭐또 없는데, 뭐 그냥 하죠 뭐. 아, 디종 네, 들어오는 건 좋은 거지. 2단 붙은 거야 설마? 렐름 듀레스. 뭔가 오늘 수부타이님이 되게 방송을 잘 보셨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진짜 역사를 쓸 겁니다. 뭐 횡령이 무슨 씨. 자, 쭉쭉 올라갑니다. 반란 같은 건 다 포기했습니다. 저 반란 같은 건 다 포기했고요. 다 직할령을 만들 겁니다. 개자식들. 다 포기할 겁니다. 다 때려칠 거예요. 내가 하다하다가 좀 화가 났으면 이런지. 다 때려치고 그냥, 네,
다 조져버릴 거야. 주기룡이고 개뿔이고 백장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조져버릴 겁니다. 자, 뭐? 네, 튕길 뻔했네요. 자, 단마르크 왕국의 왕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제 킵차크 칸입니다. 킵차크 칸인데 지금 보면은 순위가 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본자기가 아니에요. 기본자기가 아니면은 우리 기본자기를 만들어주면 되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직할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개자식들아. 자, 반란 일으킨 놈들 중에 분명히 클레임 갖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황이 포기합니다. 황이 포기할 거예요. 황이 포기했습니다. 다 망해라, 다 망해. 다 망해라, 씨. 자, 우리는 불가리아 왕국이 됐네.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황희를 맨 마지막에 포기하는 거였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오톱 세이브 불러올게요. 그 황희는 맨 마지막에 포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라 망하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팔자야. 아이고, 쥐꼬리야. 진짜. 아. 내 클레인 갖고 있는 놈들이 있을 텐데. 걔한테 그냥 아낌없이 다 퍼주고 싶네요. 얘는 없고. 아카이아도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항복하지. 설마 거절한 거야? 네, 칸국 일단 자기 다시 아까처럼 뺏어오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뺏어온 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왕위를 다 가져갈 놈을 찾아야 돼요. 우리 왕위의 클레임을 갖고 있는 놈들을 찾아야 됩니다. 얘는 없고, 너희는 뭐 없을 거고. 넌 있니? 다 왜 이렇게 소박해, 꿈들이. 황위를 요구하라고, 왕위를 요구하라고. 네, 왜 이렇게 꿈들이 다 소박해? 이건 뭐죠? 크로아티아 왕이. 그래, 가져가라. 그냥 다 가져가. 다음 게임 한번 개막장으로 만들어보자. 왕이 포기했습니다. 왕이 줬죠? 다 가져가. 그냥 내가 다 퍼줄 테니까 다 가져가. 반란 또 안 일으키지? 반란 일으켜봐. 반란 일으켜봐. 한번 자기 그랩 해줄 테니까 반란 일으켜. 내 구실 만들어줄게. 성낙했어? 거절했구나. 자, 쭉쭉 반란 일으킬 겁니다. 이제 반란 쭉쭉 일으킬 거예요. 내가 아까 플리에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 플리야, 반란 소박하네요 되게. 다 해체돼. 다 해체돼.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다 같이 망하자, 개자식들아. 자, 여기는 요구한 게 있나요? 없군요. 진짜 화가 나요, 진짜. 게임 하다 보면, 이 빈어먹을 게임 하다 보면요, 진짜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반란 일으켜요. 아무 이유 없이. 심심하면, 자기들 심심하면 반란 일으킵니다. 아, 그래, 봉작해주면 되지. 그래, 봉작해주면 될걸. 내가 괜히 이 삽질을 하고 있었네. 그냥 봉작해주면 다 해결될걸. 자기수영, 너 불가리아 왕해. 너 불가리아 왕하고, 너, 아, 참, 왕 임명하면 못하지. 너는 헝가리 왕해. 마자르 왕해.
그리고 너는 세르비아 왕해. 내 아낌없이 다 줄게. 못된 새끼들아, 다 줄게. 자, 너는 뭐 할 거냐면은, 너는 이집트 왕해. 넌 이집트 왕하고 너는 예루살렘 왕해. 자, 다 뿌렸죠? 다 뿌렸죠? 다 뿌렸으면요, 일단 세이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자기를 킵차극 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한테 황제위를 넘깁니다. 자, 넘겼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킵차극 한이 됐죠. 킵차극 한이 됐어요. 자, 킵차극 한. 킵차극 한이 됐어요. 직접 통치 가능한 지방이 2010개야, 2010개. 2010개입니다. 아, 진짜 화가 난다. 진짜 화가 나서 내가 와, 네, 2010개, 2010개, 이제 2010개를 먹으면 됩니다. 이제 내가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요. 드디어 내가 킵차극한이다. 드디어 내가 킵차극한입니다. 네. 아, 못된 새끼들. 자, 이제 한번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기분으로 해보죠.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기분으로. 와, 네, 일단 세이브 해주고요. 그 저기 그 있는 이제 세이브 복사본 저거는 제가 킵차극 한국 위를 이제 여기 우리 제국의 기본자기로 만들기 위해서 발악했던 건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지금 이딴 방법을 했습니다. 아, 요구치가 없어도 전전 포기할 수 있네. 뭐죠 지금? 그리스 문화 맞죠? 네, 맞네요. 킵착 한국이의 위력인가요 이게? 그냥 선전 포고 막 할 수 있네. 없어도. 그래, 뭐 없어도 하면 되지 뭐, 그죠? 한번 엿 먹어라. 엿을 먹어봐. 내가 엿 먹은 만큼 너도 엿 먹어봐라. 시라쿠사이. 좋아요, 받아줄게요. 여기도 우리 땅 있네. 하지만 저는 다 직할령으로, 아, 우리 땅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제가 황제인 줄 알았네. 하지만 저는 전부 직할령으로 다 도배할 거예요. 경영 면에서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킵차크 왕국의 법률은 네, 요렇게 하면 되고, 뭐 장비야 기술이야 발달한 만큼 다 발달했죠. 다 망해라 이 개자식들아. 다 망해. 아주 다 망해라. 뭐야, 왜 패퇴해. 실수로 뭐 했네. 자, 일단 잠깐만요. 지금 뭐가 좀 이상하니까 지금 제가 아직 동로마 제국으로 취급되고 있거든요. 로드하면 할게요. 세이브해서 아마 로드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네, 로드 정상적으로 되고요. 그래, 다 용서해줄게. 내가 언제 또 북이탈리아까지 가겠니? 자,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국내에서 군대를 유지할 때는요, 국내에서 이제 군대를 유지할 경우에는 그 유지비를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유지비가 필요 없어요, 거의. 그 유지비는 그 운영이 안 될 때. 아, 이게 킵착 항공도 이제 몽골 문화를 따라가는구나. 얘도 그냥 그 점령하면 바로 들어오는군요. 뭐 좋지 뭐, 가자. 무한 침략이다, 가자. 물론 적군도 우리 땅을 점령하면 바로 적군한테 가겠죠? 계속 올라간다. 좋네요. 얘는 뭐야, 베네치아? 아, 자, 베네치아 우리 땅이었지. 500명으로요? 택도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우, 개자식. 네. 돈을 투자했는데 정작 그건 안 올랐어요. 그 뭐야, 안정전 오르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보자. 한번 계속 가보자. 넌 왜 자꾸 지는데? 자, 딸이네? 우리 딸이군요. 딸도 없지, 하지만. 땅 앞엔 딸도 없습니다. 콘스탄티아 싫어. 돈 모으는 수단이죠. 돈 없다. 돈이 없어. 니코폴리스까지 먹어줍시다. 쭉쭉 먹읍시다. 좋아요. 이제 평판관리 같은 것도 필요 없겠군요. 다 필요 없네. 그냥 정복전쟁 그냥 계속. 아유, 화가 나서. 유모한테? 귀족한테?
니코폴리스 해방했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무섭군요. 이래서 그냥 다 먹어버리네. 어이쿠, 베니시아 빼앗기겠다. 동로마가 동로마가 선전포 보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아, 동로마가 선전포고라. 땅을 저렇게 먹어도 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진 않네요. 동로마군을 상대하긴 해야 되는데, 얘들 수도가 여기에요? 아, 얘야. 아, 생각해봅시다. 저길 점령하면 쟤들이 망할까요? 벌써 점령하고 있네. 쟤들은 뭐지? 쟤들은 뭐죠? 지금 그 우리가 바뀌면서 뭔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여튼 동로아군이 자기 수도를 때리고 있네요. 괜찮아요. 필리포스 폴리스, 너도 반란 많이 일으킨 놈은 아니군요, 쟤는. 일단은 뭐 요까지만 일단 가고, 불가리아는 네, 쉽게 이겼습니다. 아, 돈이 없는데 무슨 보상을 해줘, 이놈아. 아, 베네치아는 지키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양골을 보니까 지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필리포스 폴리스, 투르보노 공작. 황제가 어디로 도망갔을까? 볼로냐? 볼로냐하고 메시나로 갔어? 아, 여기로 왔어? 왠지 무섭다, 쟤들. 볼로냐는 어디였죠? 저 북쪽이었나? 제국이랑은 좀 화평하고 싶은데. 많이 피곤하잖아요, 얘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줄게. 동로마가 화평을 거절했군요. 자, 이렇게 해줄게. 또 거절하네. 아, 좀 화평하자. 지금 군대 그게 없단 말이야.
저 오늘 한 시간만 방송하겠습니다. 4시 한 반쯤까지만 방송할게요. 니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걔네 짤 뺏겨버렸네. 걔네 짤 뺏겼어. 안돼. 걔네 짤 뺏긴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쟤들하고 지금 화평을 해야 되는데 화평해야 되는데 진짜 저 이벤트는 말을 안 듣는군요. 50% 확률로 저 뭡니까 그 안정도 올려주는 이벤트가 두 번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 다 실패했어요. 이게 무슨 짓거리야 이게. 황제 암살! 돈이 없군. 자기는 나중에 만들게요. 아, 뭐 저런 것보다도 화평을 맺어야 되는데 화평이 참 안 맺어지네. 그러니까 제국하고요. 의학 제국군이다. 제국군이 때로 몰려옵니다. 살려줘. 좀 화평하자. 거절했군요. 15,000명 힘들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역시 몽골 문화는 뭔가 싸울 때 보너스를 받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안 준다고요. 엿먹으라 그래요. 그렇게 개기면 발칸마도 다 잃는 겁니다. 이겼네 우리가. 엄청난데. 코르시카 조금씩 들어오는. 그래도 그 공신들이 있군요. 싫은데 유사태 봐요. 스폴레토가 어디야? 여긴 왜 네. 여긴 도대체 뭐죠? 대체 여기는 왜 내 군대가 있어서 조리를 하고 있지? 자 지금 수지가 대략 맞죠? 땅이 넓어지니까 확실히 수지가 좀 많네요. 내전에서 벗어났답니다. 좋아요. 일단
렐림 듀레슨 뗐습니다. 조금 낫겠네요 이제. 다라키온 해방했습니다. 또 공격해야지. 그치, 또 공격해가야지. 여기는 네 그냥 놔두죠.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공군을 보냅니다. 정말 몽골의 힘은 위대하군요. 정말 몽골 클레임, 몽골 타이틀의 힘은 위대하군요. 명분도 필요 없고요. 그냥 때려패면 됩니다. 때려패면 봉신도 필요 없습니다. 뭐 명분 필요 없는 건 그대다 치고 봉신도 필요가 없습니다. 야, 봉신도 많다. 테살로니카를 약탈합시다. 풍요로운 땅이죠. 누가 결혼할 수 있어? 아닌데? 공작기는 이따가 만들죠. 싫은데? 어디서? 감히 상위 클레임은 남겨놓은 채로 지 좋을 대로 화평을 맺으려고 그래. 저는 뭐죠? 1300명? 네가 처리해라. 충성이 그새 또 낮아졌어? 싫다고 임마. 지금 제 영토가 좀 넓어졌죠. 그 상속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딸들을 좀 이 여기저기 뿌려놨거든요. 신나게 쓸고 있네요. 징기스칸 BGM 쓰고 싶다. 테살로니카가 망했습니다. 제국은 반신불수 상태군요. 망해라 그냥 그렇게. 그냥 다 망해버려라 개자식들아. 네.
수지가 조금 안 맞군요. 역시 군대를 한 만 명 정도 동원하면은 돈이 확실히 많이 드나 보네요. 저 이벤트는 선택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확률이거든요. 그리고 확률이 아닐 경우에 저 돈을 제가 감당할 수도 없고 지금. 와, 속이 시원하네. 너희들은? 아랍인. 저 통화 한번 통화 좀 하고 다시 방송 재개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아르타. 아르타도 점령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국을 헬라스 반도에서 다 축출해버리죠. 어? 뭐야? 전쟁 상태 아니었어? 오히려 그게 더 놀랍네요. 공격. 헬라스 반도에서 제국이 거의 다 축출이 됐군요. 좋은 이벤트다. 에피로스... 잠깐만요. 감히 저놈이 나한테 불충하다고? 칸한테 불충하다고? 지금 아들이 있나요? 아들이 있군요. 아들인데 왜 능력이 저따위야. 5살이구나. 한 살. 얘는 딸이 능력이 좋네. 네, 아테나이도 함락시킵니다. 시키러 갑니다. 싫은데, 개자식아. 너도 다 조져버릴 거야. 내가 다 조져버릴 거야. 뭐예요? 벌써 죽었어? 칸이 벌써 죽었어.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직할 형수는 아직도 많거든요. 2010개야. 직할 형수에 따른 뭐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어차피 봉신도 없고요. 봉신도 거의 없고요. 네, 안정도가 올랐네. 전쟁만 하고 있는데. 아, 아카이아까지. 뭐 제대로 남겨둘 이유가 없겠죠.
이제 제국하고는 화평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희는 공정에서 교육을 받아라. 아카이아도 휩쓸고 있습니다. 초록색, 아, 뭐 그런 셈이죠. 아, 죄송합니다. 코린토스. 하지만 현지군의 관경을 갖고 괴멸. 오늘 방송은요 20분 다 합니다. 4시 50분까지요. 제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어쨌건 내일부터는 일사천리겠네요. 이제 더이상 스트레스는 그만. 네, 스트레스는 그만. 시원시원하게 정복해나가죠. 따로 해야돼? 자, 헬라스 지역을 평정했습니다. 섬 지역을 가야 되는구나. 뭐 가주지 뭐. 죽여달라고 저러는데. 진짜 위대하네요. 야, 흑자다 이제. 흑자. 흑자다. 얘는 뭐예요? 브루타뉴? 도대체 왜 저렇게 멀리서. 아, 프랑스 왕국이. 프랑스 왕국이 온다고? 그거 좀 무섭네. 본토에서 막을 수 있으면은 뭐 충분히 어떻게든 되는 건데. 에, 얘가 프랑스 왕국이 들었구나. 더러운 놈들이. 진짜 쟤들은 민폐. 쟤들은 아까부터 계속 깔짝깔짝거리면서 피해만 주는 것 같아. 왜 비열한 놈들 있잖아요, 보면은. 어쨌건 왕국하고 전쟁을 하게 했으니까. 네, 들어줘야죠. 아, 에오보이아만 이제 함락시키고요. 뭐 프랑스하고 지금 전쟁할 역량은 없어요. 좀 힘들어 그건. 그래서 예, 좀 휴지기를 가져야 되겠는데 지금 전쟁이 멈출 새가 없네. 최대한 달려보겠습니다. 싫은데. 카르부타. 이게 좀 피곤할 것 같아. 이게 그게 많으면요. 직할령이 많으면요. 다른 것보다 이제 이거. 그게 뭐예요? 만투아. 아, 프랑스군. 막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싫은데? 만투아는 빼앗기겠네. 만투아는 뺏기겠네요. 저건 어쩔 수 없지 뭐. 어, 여기도 프랑스야? 쭉쭉 갑니다. 예, 뭐 저건 어쩔 수 없지.
This war has turned into a personal 그지 뭐야 이건 화평해야겠는데 이거는 얘는 왜 황제에 대한 그걸 갖고 있지? 거절했군요. 볼로냐, 부르게, 젠체. 우리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디종, 로마. 칼리오폴리스는 안 되지.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우리 위신 필요 없거든요 지금. 근데 거절했어 그거를. 너는 네. 일단은 프랑스군이 온다는데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브레시아? 너희는 뭐야? 불가리아? 뭐 어쩌란 거야? 아니 도대체 반란 일으키면 어쩌란 거야 칸한테? 뭐 어쩌란 거죠 도대체? 아 에페이로스였거든요? 에페이로스였군요? 뭐 공격합시다 이탈리아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프랑스 때문에 골치 아프네요. 니는 뭐야? 크로아티아? 수도원에서 제일 뼈아픈 건 사실 그거예요. 베네치아를 뺏긴 거지. 지금 여가 세르비아령이야? 지금 비자트 동로마 황제는 누굽니까? 예루살렘도 뭐 나름대로 크고 있고요. 황제가 지금 누구죠? 설마 얘가 황제예요? 이 개자식이? 그렇네. 허허. 저거 우리 서로 망할 때까지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기분이? 그런 느낌인데? 우리는 지금 본토 방어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다 프랑스령이란 말이죠 지금. 아니 도대체 왜 멍청한 놈이 황제자를 뺏겨가지고 지금 이따위 상황을 만들지? 미친놈들 아니에요 저것들. 좋아요 한번 조져봅시다 우리도.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그 군대 모아가지고 저 새끼를 한번 쓸어봅시다. 나도 지금 그렇게 있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탈리아로 가죠. 이탈리아로 가고요. 그 본토는 본토 방어 명령이 또 있으니까 그죠? 이런 애들이야 또 모아서 방어해야지 어떡하겠어. 저기 에오보이아는 뺏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지금 건물 짓고 그런 거 못하겠네요. 일단 우리도 한번 그러면 양민전세를 전개해봅시다.
이런 거 좋지. 명성은 별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명성을 희생하더라도 안정도가 오르는 게 좋죠. 지금 적자네요, 다시. 괜찮으면 다시 좀 정복하다 보면 흑자로 돌아설 겁니다. 이제 저항은 그만이래. 요보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거는 지금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우리 이탈리아 먹으면 되지. 이탈리아를 먹으면 되지. 너는 뭔데? 얘 지금 독립벽장이죠, 그냥? 마리군을 대파하고. 싫은데? 콘스탄티아, 콘스탄티아 어디야? 쟤들은 뭐 저기서 나옵니까? 이해할 수가 없군. 잠깐만요. 타란토 공격하고요. 뭐 지금 문제는 재정인데요. 정파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 좋네. 또 동원하면 되지. 너도 프랑스령이니? 너조차 프랑스령이야? 대체 뭐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씨. 어떻게 하면 제국이 저렇게 상속이 되죠? 상속인지 뭐 정복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프랑스가 엮여서 일이 좀 많이 어렵게 돼버렸어요. 프랑스 아니면 일이 되게 쉬웠을 텐데. 타란토, 콘센자. 브르타뉴의 뭐 그 입장은 별 상관이 없고요, 저한테. 일단 이런 이벤트라 떠주니까 지금 위신하고 그 돈을 좀 벌고 있죠. 돈 버니까 좋은 거지 뭐. 싫은데? 진짜 뻔뻔하다. 진짜 뻔뻔하다. 저거 봐, 저거 좀 봐요. 배상금 요구하는 것 좀 봐요. 지금 제가 아마도 시칠리아로 갈 만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탈리아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봅시다.
점령지 36개, 2,010개 중에 엄청나군 역시. 요 군대는 지금 프랑스군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본토에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아직 적자야? 얘들 해산하죠 그러면. 그럼 흑자겠지. 0.40 살레르노. 지금 프랑스 본토로 갑니다. 저 꼴값도는 프랑크놈들을 다 조져버리겠어요 진짜로. 크루세이드 킹즈 시리즈 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정말 프랑크 놈들이 싫어, 정말 프랑크 놈들은 나쁜 놈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늘 이제 저는 동로마 쪽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갈라즈 쪽도 점거했습니다. 좋아. 일단 국경은 안정됐네요. 뭐, 동쪽은 신경 쓸 필요 없어서 참 좋다. 자, 사귀 만들어봤자 뭐 공작이밖에 없고. 조교는 조교 만드는 참 조교는 많네요. 조교로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수익이 좀 나네요. 이제 55쯤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추가 징집해주고요. 아플리아 공격해줍니다. 자, 아플리아까지만 가고요. 오늘 방송 요까지 할게요. 넌 도대체 뭐야? 이벤트가 너무 많다. 얘는 여긴 누구야? 예루살렘 왕국이 왜 여기 있어요? 대체 왜 저기 있는 거야? 너는 뭔데 지금? 독립백성령이고. 조교가 왜 지휘관일까요? 죽었네 어쨌건. 괜찮습니다. 우리 지휘관 많아요. 쟤들은 뭐죠 지금? 밑에 쟤들은 뭡니까? 브루타뉴? 야, 그래 저 멀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아, 플리아 함락은 이제 시간 문제. 근데 그 남쪽 두 곳을 빼앗길 것 같네. 계속 반복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브르타뉴하고는 그러면 합병할 필요가 있겠네요. 500원 줄게. 네, 500원으로 됐네. 아, 플리아 됐습니다. 돈 버는 게 좋겠죠? 이벤트가 정말 너무 많다. 자, 플리 함락시켰습니다. 자, 오늘은요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할 일이 있어서 뭐 내일 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오늘 밤에 이어서 하든지 할텐데 아마 오늘 밤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지 싶어요. 하더라도 아마 되게 짧게 하든지. 일단은 요걸로 저장을 했고요. 한번 혹시나 한번 바꿔볼게요. 그 로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네, 로드 정상적으로 되는군요. 그러면은 여기서 방송 끄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수보타이님 되게 많이 감사, 특별하게 되게 많이 감사합니다. 네. 여튼, 요거.